제주 지역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치매 안심거리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 임현희 기자입니다. 제주 도민과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시장 골목골목마다 설치된 30여 개 CCTV는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를 찾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 시장에서 한두 시간 이렇게 장기간 계시게 되면 그 조치는 우리 사무실에서 즉각 취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 8건은 된 것 같고요. 작년으로 봐서. 시장을 배회하는 치매 의심 노인을 상인들이 직접 제보해 실종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어디 사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가 들릴 때 조금 이상하게 들린다 할 때 이제 주위 분들이랑 뭐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가 이제 돌아가면서 보호하면서. 최근 5년간 제주 지역 치매 노인 실종 신고만 매해 100건을 웃도는 상황. 제주도는 서귀포 매일올레 시장을 1호 치매 안심거리로 지정했습니다. 230여 개 상점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며 길일은 치매 의심 환자를 신속히 가족이나 경찰에 인계하고 상점 내 쉼터도 제공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치매 안심거리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상인 한 분 한 분이 치매 파트너가 되어서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서 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돌봄 문화 확산에 더욱 저희 도는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제주. 인구 고령화 속도에 맞춰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